5개와 매운 청홍고추 12개를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해 줍니다. 양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뜨거운 것을 담을 수 있는 용기에 담아주세요. 저는 파카글라스 용기를 준비했어요. 매운 청홍고추 12개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시고 고추씨가 너무 많으니 조금 털어 제거해 주세요. 매워. 양파랑 함께 고추도 담아주세요. 큰 볼에 설탕 1.5컵을 넣고 진간장 440ml를 붓고 식초 220ml, 맛술 220ml, 청하 220ml를 붓고 거품기로 저 설탕을 잘 녹여서 양념장을 만들어줍니다. 냄비에 담아 양념장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 3분 정도 끓여주고 불을 꺼주세요. 양념장 완성! 끓는 양념장을 양파와 고추에 바로 부어주세요. 뜨거우니 조심하세요. 양파가 잠기게 국자로 눌러주세요. 한김 식혀 뚜껑을 덮고 라벨링을 해준 다음 냉장고에서 열흘 이상 익혀주세요. 23일 후 양파 장아찌를 드디어 개봉합니다. 짜잔! 오! 아주 잘 익었어요. 이대로 냉장고 두고 다 드실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. 장아찌는 고기와 함께 드셔도 좋고요. 밑반찬으로 드셔도 아주 맛이 있어요. 맛이 있어요. 자꾸만 땡기.